몇 단콤 뭐야 이거? 당연히 딱 들었는데 꿈이더라고요. 아, 한 바퀴 돌았네. 아, 들어가세요. 들어가. 아, 예. 목요일 날 한번 예. 저녁에 예. 애가 이제 딸이 조금 물을 네. 좀 세게 틀어서 했더니 예. 한번 넘쳤고요. 예. 지금도 달고. 아, 예. 들어가세요. 예. 넘쳤어요. 뭐 안 돼. 얼마 안 된 거야? 예. 아이고. 화요일인가. 아, 그랬어요? 아이고. 저기가 구멍이 작아가지고. 작아서 일단 빼볼게요. 그거를 그렇게 하고 그때 마스님이 제가 길게 또 길게 해놓으셨어요. 네. 혹시 나중에 그게 너무 길다 싶으면 좀 잘라서 잘 모르는데 어떤 분은 또 이게 너무 길면 아니 파보면 예. 아주 문제되는 예. 안 하는 게 좋다고. 오 뭐야? 아니요 잘라야 돼요. 아니 아니 어, 뭐야 이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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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니 아니 이거 무슨 이거 뭐야 이거? 아우 씨. 아니 아니 이거 너무 길어요 너무 길어. 그러니까. 아니 아니 이거, 이거 지금 잘못된 거예요. 지금 이만큼 들어간 거 아니에요? 예. 와. 이게 아니, 길다고 잘 빠진 게 아니에요. 이게 너무 많이 타니까 예. 길게 해놓으면 좀 들어가신다고. 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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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많이 잘라야 돼요. 예. 일단 배관 안에 보면 알죠 이제 보자고요. 예. 아, 그 뉴트레도 보통 한 요동동 넣는데 어떻게 이렇게 거의 이게 파고나서 했더니 예. 확 넘치니까 예. 길게 해놓으면은 아니 아니요 길, 아, 뭐 어차피 막혀있는 배관이니까 뭐 예. 그런 의미가 근데, 의미가 없어요 이거 그분이 그렇다고 하시니까 그냥 예. 하면서. 그러니까 뭐 어땠었죠? 일단 물이 고여 있어요. 물이 고여 있고 차 있고. 원래 물 잘 빠졌어요? 처음에 그러니까 저희가 이 집이 4년간 전세를 주고 저희가 이번에 들어온 거거든요. 예. 3개월 됐어요. 이제 예, 예. 3개월이 채 안 됐거든요. 예. 처음에 들어왔을 때도 예. 싱크대 위쪽에 여기 예. 옆으로 빠지는 데 있잖아요. 네네. 거기에도 뭔가 이렇게 노란색 기름이 있었어요. 제가 그래서 그걸 빼고 예, 예. 밑에를 생각을 못 하고 이게 뭐지? 기름인가? 기름인가? 처음 왔을 때도 좀 약하게 다 했는데 그래도 뭐 그렇게 되지 않았고요. 이 스피드 쪽에 설치하고 그분이 한번 돌려보잖아요. 네. 그때도 뭐 오버헤드 같은 거 안 하니까 그냥 네. 끝내고 가셨거든요. 그렇게 하고 둘 왔었는데 저번 주에 좀 저도 좀 늘 좀 잘 안 내려간다 느끼는데 제가 짜증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다가 제가 만져보면서 어떻게 공교롭게 이거 빼봤어요. 네네. 그냥 그 관 주위로 네네. 노란 막 이렇게 검은색 막 이런 게 잔뜩 껴있더라고요. 지금 예. 거의 끝에 가서 일단은 지금 막혀 있어요. 예. 지금 들어가진 않는데 예. 지금 일단 구배도 안 좋고 예. 일단 구배가 안 좋은데 지금 여기서는 물이 빠져야 되는 상황인데 물이 차 있어요. 예. 일단은 저거를 한번 돌려보고 예. 지금 좀 수상하네. 지금 저쪽에 뭐 돌리나요? 아니 환기. 전에 그러니까 이게 하면 냄새가 많이 나서 예. 그죠? 예. 다른 건 뭐 되는 거 없죠. 예. 그 배관이 생각보다 되게 기네. 배관 엄청 기네. 길어요? 예. 일단은요. 예. 이거 한번 돌려볼게요. 예. 아니야. 석션도 했어요? 네, 석션기로 했어요. 그때 뭐 나왔어요? 근데 그게 원래 뭐 무슨 주까치 이렇게 예예예 예, 예. 그렇게 하고 중간에 노란색 예 머리 흰색이
오, 생각도 많이 들어가. 대신형은 안 본 거잖아. 네, 대신형. 네. 대신형 그 인정했더니. 이제 빠졌어요. 이제 빠졌는데 예. 이제 물 빠졌어요. 예. 자 됐고 자 물이 빠진 거예요? 저기는, 예. 저기는 뭐예요? 자 이제 알려드릴게요. 지금 이미 이제 막힌 구간 포인트를 예. 그분이 이제 여기까지 이제 도달을 못해갖고 못 들은 거고 아... 자 일단은 아, 잠깐 대신 일단 빠꾸 일단 빠꾸 빠꾸 예. 네, 자 옆에 지나간 거예요. 오케이 됐고 어... 수위가 차 있어가지고 그렇던 거고. 최종 목적지에서, 그리고 이제 구배가 안 좋아, 지금. 자, 이제 물을 내려볼 거예요. 자, 일단은. 자르셔도 돼요. 어차피 아, 예, 아니 일단 물을 지금 내려야 되니까. 예. 아, 이러면 또 안 내려가지? 예, 예, 잘라야겠네. 예. 잠시만요. 아니, 여튼이 형식적으로 그러니까 저도 그 지가 막혔으면 막혔는데 그거 대관은 제가 다 믹싱해 드릴 거야. 지금 믹싱도 어차피 안 돼 있어가지고. 혹시 바구니 없어요? 좀 큰 거? 어떤 바구니요? 예, 저, 그릇 넓적한 거. 예, 담아서 확 내려버리려고. 아, 그쪽 마개가 있어요, 이거 마개. 아, 있어요? 아, 이네, 이네. 예, 알겠습니다. 예. 다치면 되죠. 작동하면 돌아가니까. 예, 예. 아마 이제 4시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 예. 제가 넘는 기준선을 알려드릴 거예요. 예. 4시간 보시면서 이제 설명 드릴게요. 예, 예. 이제 깨끗하게 세척하고요. 예. 물 나가는 거 먼저 세척하고 하고. 일단 먼저 내리고 나서. 일단 머신 빠꾸. 세척원도 하고 중간에 세척원만 해야 돼. 와 배관이 예. 아파트 치고는 예. 길어요. 길어요? 네 배관이.
이제 끝이에요. 이거 끝. 근데 시작. 네. 자, 여기가 이제 시작이에요. 자, 시작인데. 네. 자, 물 틀은 상태에서 이제 내시경 넣어볼 겁니다. 예. 네. 자, 이제 갑니다. 이제. 배관에 물이 잘 막 꽉 차있죠? 네. 최종 목적지에 이제 끝이에요. 아, 이거 끝이에요? 예, 끝인데 자 보세요. 네. 물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참 뒤에 오죠 물. 예, 예. 예 버린지. 예. 여기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자, 지금 고객님 배관은 예. 배관 기울기가 완전히 거꾸로 되어 있는 거예요. 기울게요? 예, 그렇죠. 이제 여기에 이제 이물질이 쌓여가지고 끝에서 이물질이 쌓여서 잘 안 나갔던 거예요. 마지막에서요? 네, 마지막에서. 예, 이게 거, 최종적으로 나가는 네, 나가는 걸 봐야 돼요. 그러니까 예, 예, 마지막 입상관이잖아요. 네. 공용관을 봐야 돼요. 네. 얘가 마지막이거든요. 자, 물 내려볼게요. 네. 내리고 네, 내려가요. 꿀떡하고 내려가는 꿀떡 이제 우지 막 오죠. 예, 네. 막 잘 빠지죠. 네. 예, 끝에 잘 빠지죠. 예, 잘 빠져요. 네. 예. 한 번 더 채울게요. 많이 채워가지고 이제 얘가 배관을 소화하지 못하는 양을 내리면 예 내리면 이제 오버하는 거예요. 근데 더구나 이물질이 깨있거나 잘 나가지 않으면 더 심해진 거고. 이건 이미 뭐 다 저런 거라 어떻게 그렇죠 어쩔 수 없죠. 예 이제 관리를 어떻게 해서 쓰느냐 그 차이예요 이제. 쉽게 살짝게요. 네, 중간에 물을 쏘잖아 얘가. 네, 그렇죠. 네. 그때 탁 넘치더라고요. 네. 뿌려놓고 이쪽으로 넘치고. 네. 제가 아무래도 불어내면은. 네. 네. 근데 너가 그 뒤쪽에 막혔을 것 같은데 그분은 뭐 내시경 안 하시는 것 같고 그러니까. 넘쳤다고 하는 데가 얼마큼이에요, 고객님? 이게 한 이 정도 되네요. 네, 지금도 사실 이것도 양이 많은 거예요. 그 공예님 여기 배관에서 치면은 예. 보시면 그 이유를 보시면 이제 아세요. 이제 영상을 보시면 이게 막혀서 넘친 경우도 있고 오버돼서 넘친 경우도 있어요. 막히진 않은데 이제 예. 그거를 확인해 보시면 돼요. 자, 지금 이제 내려볼게요. 물은 이제 여기 나오는 건 이제 확인하시면 돼요. 일단은 예. 여기 나오겠죠. 아까는 시간 좀 걸리죠. 이제 막 쏟아지잖아요. 예. 막 쏟아지고. 예, 넘치지 않죠? 예, 예 빠집니다. 예, 잘 빠지고, 지금 보면 쫙 빠지잖아요. 예. 예. 그리고 내린 뒤에 한참 뒤까지 와요. 예, 금방 와요. 예. 배관이 길어요.
네. 근데 여기 잘 빠져요. 네. 전에 찌꺼기가 완전히 제거되지도 않았어, 사실은. 네. 보시면, 한번 꺾게. 자, 보세요. 네. 한번 꺾인데 물이 없어. 그림을 그려볼까요? 지금 고객님 배관이 어떤 배관이냐면, 네. 종이를 가져갈까요? 아니. 네. 종이가 아니고, 지금 여기가 마지막이라고 치잖아요. 네. 그럼 이쪽으로 쭉 왔어요. 네. 그럼 여기다 한번 꺾였어요, 여기가. 네. 지금 꺾인 지점 여기에요. 네. 근데 여기가 어떻게 됐냐면, 여기하고 여기 사이가, 여기는, 여기가, 여기 높아요. 여기는 어떻게 보면. 네. 여기 높아요. 네. 여기서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네. 요 사이네, 네, 지금. 네, 네. 전체 봤을 때 다 보세요. 여기가 중간이라고 했죠, 제가. 네. 중간 지점이에요, 여기가. 네. 중간 지점. 여기가 아까 안 뚫렸어요. 여기서부터 아까 차 있었어요, 물이. 여기 중간 지점이 아까 처음 제가 넣었던 데가, 여기가 막혔던 데가 여기였었어요. 네. 자. 점점 갈수록 올라가죠. 예, 네, 물이 차 있죠. 네. 아까 중간이 산처럼 돼 있어요, 여기가. 네. 여기서 여기가 약간 산처럼 돼 있고, 여긴 빠지고, 여긴 또 높아.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 자, 이제 꺾인 데 왔어요. 꺾인 데 왔죠. 없죠. 네. 근데 여기서부터 또 문제가 뭐냐면, 반대로, 여기서부터는 이제 여기가 높아야 되는데 낮은 거예요. 여기 시작점이. 네. 여기서 중간 지점부터. 점점 차있죠, 물이. 네. 근데 이 정도면 양호한 거예요. 자. 지금, 네. 제가 봤을 때는, 네. 여기를 지금 못 뚫었어. 네. 마지막 요 구간. 요 구간이 막혀 있었던 거예요. 거기가 물이 정제돼 있으니까. 자, 우리가 물을 끄고 보자고요, 이제. 자, 물을 끄고, 자, 일단은 첫 번째로 배관이 길어요. 예. 배관이 길고, 고객님 막히는 배관에 이제 이유가 첫 번째 배관이 길어요. 예. 아파트 층 엄청나게 길어요. 예. 예. 뭐 엄청까지는 아니어도 그래도 예. 긴 편. 그리고 보통 다이렉트 거의 한 번에 나가는데 여기는 한 번 또 꺾였어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서 가다가 이렇게 꺾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일단 저 세탁실 쪽 저쪽 가는 것 같은데, 네. 자 보세요. 이제 물 껐습니다. 네. 사진 좀 찍고요. 결론적으로 저 아까 막혔던 포인트까지 못 갔어요. 그분이. 예. 네. 네, 자 지금부터 이제 보시면 돼요. 여기가 옛날부터 다 쌓였던 흔적이에요. 이제 네. 가려는. 자 여기가 이제 날이 있고, 네. 여기 시작입니다, 고객님. 아... 자, 그러면 가죠. 물 없어요. 예. 여기도 배관이 괜찮다는 얘기예요. 예. 높아. 예. 여기까지 다 긁은 거예요. 긁은 자국이에요, 제가. 자, 예. 왔죠? 물 없네요. 자, 예. 예. 여기서도 좀 많이 막혔던 것 같아요. 예. 여기가, 여기서부터 이제 못 들어온 거예요. 여기가 물이 차 있잖아요. 예. 예, 물이 차 있죠. 근데 이 정도면은 고객님 양호한 편입니다. 예. 자, 그러면 우리가, 야, 이제 깨끗하게 다 뚫린 거예요. 와, 예. 진짜 배관 진짜 기네요. 배관 진짜 길어요. 이건 다운입니다. 이제 아래로 떨어지는 거. 예. 아래로. 물이 위에서 아래로. 자, 아. 물 흘려볼게요. 그러니 물이 가는 시간이 오래 걸리죠. 일단 일부 좀 내려놓고, 자. 예.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거예요, 물이. 예. 이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물입니다. 이렇게. 예. 여기서 넘어가가지고. 예. 이 물이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예. 예. 이제 떨어집니다. 이제 오는 거예요. 절반까지 제가 받아볼게요. 절반까지 받아볼게요. 예. 우리는. 됐고. 아까 예. 안 들어갔던 그 이후에 예. 거기까지는 못 들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예. 그 이후에. 샤프트인가? 예. 그러면 그 배관에는 괜찮아요? 보면 아 배관 뚫는 장비가 배관에 훼손을 주고 이러면 예, 예. 장비라고 할 수가 없죠, 그건. 아, 그렇죠. 그렇죠. 아, 그러니까, 예. 근데 궁금하더라고 저 이게. 아니. 안 그래. 예. 보면 여기도 그렇고 다른 데 예. 보면 이렇게 예. 저걸로 막 하시는데. 예. 저게 플라스틱 배관에. 아니, 안 괜찮습니다. 두껍나 보죠 배관도요? 두껍죠. 근데 예. 저게 예. 흔히들 말하는 뭐 일반 칼레 같은 게 아니에요. 아. 그냥 좀 약간 뭉뚝해요. 예. 뭉뚝하고 그리고 뭐 날도 종류가 있는데 예. 저거 말고도 그냥 일반 날은 또 이렇게 예. 그냥
쇠사슬 모양이라 그냥 깎이고 이런 게 전혀 없어요. 예. 그래서 궁금하더라고요. 예. 아니 다들 뭐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아까 여기 꺾인 구간, 이 구간은 그분이 못 들으신 것 같아요. 예, 정작 그 부분은 앞으로 그럼 이거 어떻게 써야 되나요? 아니요, 지금 보니까 배관도 그렇게 나쁘진 않네요. 물을 멈춰놓고 보니까 나쁘진 않은데 뭐 가장 중요한 거는 물을 자주 흘려줘서 기름이 안 쌓이게끔 해주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 기름은 굳는데 물은 얼었으면 얼었지 굳진 않거든요. 어떤 경우라도. 근데 기름은 상온에서도 굳잖아요. 더구나 물을 안 쓰게 되면 더 빨리 굳고. 그거를 방지해줄 수 있는 거는 다른 거밖에 없어요. 미온수예요. 물을 설거지할 때 물을 자주 흘려 보내주는 거. 물 틀어주는 거. 그리고 설거지 끝나서도 물 담았다가 한번 싹 내려주는 거. 그냥 바로 끝내지 말고.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렇죠. 설거지 하는 동안에도 물 틀어주고. 예. 그러면 예. 관리만 잘하시면 지금 어차피 세척은 다 됐기 때문에. 예. 여기가 이제 대형관입니다. 대형관. 다른 세대까지 같이 들어가는 게 예. 딱 이것만 보면 돼요. 여기까지가 고기는 관이에요. 지금도 엄청 많네요. 네, 많죠. 자, 보세요. 이제 내려볼게요. 네. 뿐만 아닙니다. 지금 다른 데 개수되면 벌써 찬 물이에요. 꽉찬 물. 진짜 제가 커서. 예. 자, 내려볼게요. 내려간 소리 들릴 거예요. 저 보세요, 안 넘치고. 네. 여기 보세요, 잘 나오잖아요. 네. 잘 빠지잖아요. 네. 시원하게 쫙 내려가잖아요. 아, 진짜 예, 예, 안 넘치고 잘 빠지잖아요. 네. 지금 보세요, 쫙 내려가고, 쭉 빠지고, 안 넘치고. 네. 예. 아 이상하다, 주가밖에 안 됐는데 그런 게 진짜 아주. 들으셨죠? 꼬르륵 하면 마지막에 네. 안 넘치고 잘 빠집니다. 네. 꼴딱꼴딱 소리도 놔줘야 되고 잠깐만요. 네네. 전에 유튜브 보시니까 석회 제거하는 거 좀 네네. 저희도 저기 배수구를 봤더니 하나가 네. 저희 안방에 있는 거기는 괜찮은데 네네. 하울 방에 있는 네네. 거기에는 그게 떠 있더라고요. 플라스틱 그 위에 네네. 석회 같은 게 네네. 일단 보이는 거 제가 뺐거든요. 네네. 그렇게 하고 거기는 안 내려봤는데 네. 한번 혹시 뭐 물을 내려봐야 되는지 한번 봐주실 수 있을까요? 뭐 집게 같은 것도 사가지고 예. 머리는 머리카락이니 뭐 이런 예. 거 찍어서 예. 예. 보이는 데를 깨끗하게 해놨는데요. 예. 아, 자 그럼 어디 한번 깨끗해요? 예. 예. 아, 이 정도면 예. 다, 예 아니 깨끗해요. 털을 막 뿌려놨거든요. 아니 깨끗. 위에를 보니까 합천에서 내려가는 것 같더라고요. 예. 아니, 예, 다 나중에 합해서요. 예. 아, 잘 빠지네요. 잘 빠지니까? 예. 아, 예. 그리고 이제 석회가 낀다는 것은, 예. 이제 어딘가가 물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예. 예. 어딘가로 지금 물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나중에 보면. 석회가 나온다는 것은. 예. 그럼 실리콘을 좀 이렇게 이제 써줄까요? 아니, 어디가 들어가는 데가. 눈에 보이는 곳은 없는데 아니면 저기 시공했을 때 예. 그때 들어간 걸 수도 있고 예. 만약에 나중에라도 예. 또 생기면 예. 어딘가로 물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까 그 판때기 위에서 봤어요. 이건 아 위에 있었어요? 동그란 구멍 있잖아요. 예예 예, 그러니까 예. 그 구멍 위에 내부팅이 이렇게 있었거든요. 바람으로. 예 나중에 제거했으니까 또 나중에 또 추가적으로 계속 생기잖아요. 깨가지고. 예 그러면은 어딘가 지금 물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타고 아. 지금은 괜찮다면 네, 물 잘 들어가네. 잘 먹겠습니다.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네, 주말 잘 보내세요. 네. 네 어쨌든. 아, 혹시 맞추면 안 되죠? 맞추면. 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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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바로 연락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다 쓸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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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한번 보고 나면은 네. 조심스럽게 또 쓸 수밖에 없어요. 네. 네. 가보겠습니다. 네. 네.
예,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세요. 예. 어, 턱이 없어도 있다, 턱이. 오늘 오전에서 대전에서 하고 오후에 세전 넘어왔다가 다시 마지막 현장 대전으로 다시 넘어갑니다. 아니 제가 약간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커피 달달한 거 무조건 저는 네, 달달한 겁니다. 사실은 아이스도 감사하죠 다. 야 무조건 주시면 감사합니다. 예. 자 이제 대전 넘어갔습니다.